3월 29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티베트 망명정부 의장 로장산계는 우리는 늦든 빠르든 존엄을 되찾을 것이라고 BBC의 특별방문 취재에서 말했습니다. 1959년 3월 10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티베트 국민은 무장 충돌이 발생하였고 인민해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7일 티베트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로잔산계는 지금 티베트 라사에는 한족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고 티베트인들은 일부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선전에 이용될 뿐이고 대부분의 티베트 사람들은 배척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안보법에 의하여 12사람의 홍콩 사람이 체포된 후 그중 8명이 대륙에서 형을 살고 지난 22일 출소해서 홍콩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이우헌 씨의 경우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가족 및 친지들이 관계기관에 알아보아도 모두 그런 사람 없다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기록이 없다는 등의 답변만 보내왔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자 인간 증발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최고 218.4%의 세금을 부과했고 호주 정부는 이에 맞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월 26일 공시를 발표해서 호주의 해당 와인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116.2에서 218.4%의 덤핑 폭과 6.3%에서 6.4%의 보조금이 인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1월 부과한 호주산 와인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3월 28일부터 2리터 이하의 호주산 와인에 대해 최고 218.4%의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합니다. 댄 태한 호주 통상 장관은 27일 WTO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한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측이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게일 맨친 의장, 토니 퍼킨스 부의장, 마이클 창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인권소위원회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국 국민 및 기관들이 이들 개인 또는 기관들과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리스크를 우려하여 도입한 지 2년도 되지 않는 상업어음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전화로 은행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판매가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이 상품은 58개나 팔려서 총 62억 위안, 달러로는 약 9억 4,270만 달러에 달했다고 화창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단 한 건도 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투심플이 이번 주 나스닥에 IPO를 신청해서 미국의 국가보안 조사를 통과할 경우 동종기업들 중 가장 먼저 IPO를 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양쪽으로 큰 후원자를 두고 있는 이 6년 된 회사는 미국에서 50대, 중국에서 20대의 무인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기술을 인간 트럭 운전자들의 장거리 운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과 4천억 달러의 거래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중동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지난 토요일 석유의 대가로 25년 동안 이란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포괄적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2015년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세계 5대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하산 루하니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이란의 국가주권과 국가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어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긴 사법조치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Q&A 사이트 즈후가 미국의 5억 2,250만 달러 규모의 IPO 데뷔 후에 주가가 11% 하락했습니다. 지후는 IPO에서
9달러 50센트에 팔렸고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8달러 50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이 가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회계법인을 강제하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한 이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폭락하면서 나온 것이며 중국 기업이 거부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수백 척의 중국 함정들을 정찰하기 위해서 주권 순찰을 위한 전투기를 파견하고 있다고 필리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델핀 로젠자나 국방장관은 우리의 항공과 해상 자산은 우리의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됨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및 화요일에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해양안전청은 14일 오후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과 파라셀 제도 사이의 일대가 군사훈련으로 해상교통이 통제될 것이라고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